다섯 번째 주제는 폴리노미아를 멀티플라잉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보통 팩트라고 하죠. 지금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네 개가 연결됐는데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텀을 텀이라고 한다. 어떤 하나의 변수나 상수를 우리는 팩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a to the 4로 바꿀 수가 있죠. 이때 a가 베이스고 4가 익스포넌트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파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 큐브드와 x 스퀘어드를 곱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x to the 5가 되죠. 읽는 방법을 정리하자면은 x의 2성 제곱을 x 스퀘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x의 3성은 x 큐브드라고 얘기를 하죠. 큐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큐브입니다. 정육면체를 얘기하죠. 보통 x 곱하기 x 곱하기 x가 되면 3차원이 되잖아요. 3차원이니까 입방체가 되죠. 그리고 4 이상은 3 to the 4, 3 to the 5, 혹은 3 to the 4th, 3 to the 5th라고 표현을 합니다. 5th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영어 발음이 조금 어색합니다. 따라서 x to the a 곱하기 x to the b는 x a 플러스 b와 같은 형식이 되죠. 모노미얼 두 개를 곱하는 일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 풀어서 비슷한 것들끼리 뭉쳐서 우리가 익스포넌트를 구하면 됩니다. b가 두 개니까 여기 2가 왔고 a는 두 개 또 하나 합해서 3이 왔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인티저는 인티저들끼리 곱해서 6이 왔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들이죠. 모노미얼과 폴리노미얼을 곱하는 방식은 풀어주는 거죠. 디스트리뷰션 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전에 공부를 했었죠. 쭉 풀어서 같은 것들끼리 뭉쳐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바이노미얼과 그리고 폴리노미얼 혹은 모노미얼과 곱하는 방식입니다. 똑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곱하는 방식을 우리가 포일이라고 하는데 왜 포일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처음에 곱하는 것은 x와 x를 곱합니다. 그런데 이 x는 앞에 팩트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x는 뒤에 있는 팩트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것들 두 개를 곱해준다고 해서 first, f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x와 마이너스 3을 곱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x와 마이너스 3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두 개죠. 이 전체 식에서. 그래서 아웃사이드라고 해서 O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4와 X를 곱하는데 4와 X는 이 전체 식에서 보면은 안쪽에 모여있는 두 개죠. 그래서 인사이드라고 해서 I라고 표현하고 나머지 4와 3을 곱하는 것은 각 팩트에서 끝부분에 있는 두 녀석을 곱한다고 해서 Last, L, Foil, F-O-I-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항이 있는 그러니까 텀이 여러 개 이상 세 개 이상인 폴리노미얼의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씩 풀어서 a 스퀘어가 여기 오고 a가 여기 오고 마이너스 3이 여기 오는 방식으로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품과 이 부분은 특히 이제 가로로 묶여 있을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가로부터 먼저 처리를 하죠. 이것부터 처리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걸 먼저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야겠죠. 묶고 그런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에서 전체를 정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걸 또 묶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잡한 식을 단순한 식으로 equivalent한 다른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solve라고 하는 개념. solve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 문장이 참이 되도록 변수의 값을 정하는 겁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포뮬러와 오른쪽에 있는 포뮬러가 equal 같다고 했잖아요. 같다고 하는 이 문장이 참이 되도록 하는 y의 값은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것을 sol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찾은 다음에 그 값이 진짜로 맞는지 테이블에서 넣어보는 것을 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찾는 방법을 볼까요?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식을 equivalent한 다른 equation으로 바꾸되 가장 단순한 폼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식들은 다 equivalent한 폼들입니다. 쭉 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식보다는 이 식이 제일 훨씬 더 단순하죠. 그걸 우리는 sol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